안녕하십니까. 골대녀 스탯 전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대놓고 FC 불나방 헌정 방송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평균 나이 49세 청년 FC 불나방 이들에게 고마운 이유 6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대녀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발이 누구 발이냐? 절대자 박선영 선수 발입니다. 박선영 선수 축구화예요. 박선영 선수 발. 제가 박선영 선수 인스타에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의 골대녀는 불나방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이 불타는 청춘 이전에 했었던 그 방송에서 박선영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작년 설날 파일럿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즌 1, 시즌 2 슈퍼리그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가장 고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다수가 압도적인 패배를 예상을 했지만 물론 경기 결과는 졌습니다. 그러나 49초 남겨지기 전까지 누가 우세했느냐고 물어본다면 판정 승패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FC 불나방의 판정 우세승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경기를 펼쳤으며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 늙었다는 조롱도 감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편한 댓글들 정말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 다 감내해줘서 멋진 경기 준비하고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팀 전체가 체력적인 한계 여러분들 보였습니까? 체력적인 한계? 안 보였죠. 49세의 나이에 무색할 만큼 체력적인 한계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봤어요. 물론 경기 막판 되면 힘이 좀 빠지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20분을 그렇게 힘껏 뛰면 누구나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체력적인 문제를 갖다가 보여주질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49세 청년들. 예, 그리고 끝까지 압박과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압박을 했어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리도록. 상대가 액션이스타 선수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계속 킥인 나오고 코너킥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상대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목청까지도 안 사리는 승부욕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때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인데 이 핏대 보십시오. 핏대까지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안혜경이 기상캐스터 출신이잖아요. 이것도 안 사리고 엄청난 승부욕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짜. 예, 파일럿 챔피언 시즌 1 챔피언이었던 불나방의 목표가 5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목표가 뭐든지 아름다운 청년 FC 불나방 힘껏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청년 FC 불나방 선수들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이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효범, 박선영, 조하나, 송은영, 안혜경, 서동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